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레오파드 샤크. 레오파드는 원래 표범 상어란 것은 갓 얻었다. 자, its name. 이 표범 상어의 이름을. 자, because of 뒤에는 단어 단어에 구 들어가야 돼요. 자, its는 이 상어의 어두운 갈색 마킹 표시 때문에 소시는 소녀시대고요. 표시. 자, 그다음 similar to 무슨 뜻이냐면은 유사한. 자, 유사한 도우즈의 복수가 들어간 게 해서 마킹즈예요. 그래서 복수로 썼고, 자, 마킹인데, 자, 파운드 과거분사예요. PP로 과거분사 PP로 써야 됩니다. 발견되어지는 in 표범에서. 자, 그들의 사이즈는, 자, 레더는 다소. 자, 그다음 에버리지 평균. 자, 오직 5에서 6PT인데 in length가 해서 명사로 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길이가. 자, 이런 샤크들은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복수로 썼죠. 복수 동사. 해서 빠지고. 자, in warm 따뜻한 물인데 of eastern 동쪽 태평양 region에서. region은 지역. 자, 네, 이 상어들은 아마도 또한 메이 조동사 동사원형 BPP에서 발견되어질 것이다. In Sandy Bay는 모래해변에서. 자, 이 상어들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자, include 포함하는데 쉬림프 새우, 그다음 새우들과 crabs 게를 포함한다. 이거 먹는 멍멍이 개죠 얘는. 자, 게를. 자, 그러나 자, 대인은 그들이라고 하지 말고 이 상어들은 또한 또 will eat 동사원형 먹는데, 자, fish 에게서 물고기 알을. 자, 이 표범 상어들은 catches. 요번엔 단수로 썼어요. es 들어갔어요. 잡는데 its prey는 이 상어의 먹이를. 자, by ing 함으로 쓰죠. 자, by generating 생성시킴으로써. 자, 생성이 빠졌네요. 생성시킴으로써. 자, suction이라는 게 뭐냐면은 빨아다니는 힘. 따라다니는 빨아 다니는 애로 당기는 해야 되겠네요. 자, 빨아당기는 힘을. 자, as는 뭐뭐 할때 시간절이겠죠. is는 이 상어가 expense 확장 시킬 때. 자, is buckle. 자, buckle는 여기서 이게 구강. 자, 구강이라면 입이에요, 입. 자, 입에 있는 캐비티는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뭐 충치도 캐비티라고 하죠. 자, 입에 있는 구멍을. 자, 이 상어는 will then, 자, secure 할 것이다. 자, secure는 원래 보증하다 뜻인데, 음식을 보증한다는 말은 쭉 빨아들여서 꽉 잡는다. 자, 음식이란 말은 먹이를 자기가 잡은. 자, using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이 상어가 하다의 능동의 뜻이에요. 그래서 ing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이 상어가 사용하면서 이 상어 이빨을. 자, one of the 뒤에 복수 명사 뒤에 또 interesting features s 들어간 거에 주의하시고. 원 여러 개 중에 하나죠. 자, feature는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어부 뭐에 레오파드 샤크에. 자, 실제 조어는 원이 주어였어요. 그 다음 단수 이즈로 들어가야죠. 자, 그들의 세계 포인티드는 여기서는 뾰족하니요 날카로운 이빨이다. 자, like는 뭐뭐처럼이겠죠. 몇몇의 상어들처럼 여자 레오파드 샤크들은 lay 낳는데 알들을, 그리고 hatch 부화해서 부화 시키는데 복수로 잡은 거는 them 알들을. 자, inside 어디에서 그들의 몸 안에서 해서 일치불일치 문제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they 이 상어들은 keep 유지시킨다 그들의 아이들을. 자, for는 기간의 전치사 뭐뭐 동안이죠. 12달 동안. 자, until live birth occurs. live birth가 뭐냐면은 완전한 탄생. 우리가 가겠습니다. 원래 뭐냐면은 애 낳다가 죽는 거 말고 그냥 애가 온전하게 탄생하는 것을 온전하게 낳겠네. 완전함보다 온전한 탄생이 일어날 때까지 단수. 그래서 occur 일어나다. 자, single birth는 한번 알을 낳을 때 can 조동사 동사원형 만들 수가 있는데, 33개 pups는 새끼. 동물의 새끼를 보통 pup이라는 표현을 잘 쓰죠. 자, 그다음 they are. they는 이 상어들은 are among the sharks. 샤크 중에 하나인데 사이에서 사이에 사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뭐뭐 중에 하나인데 which에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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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썼죠. 종속절에. 자, are not considered 하는. 자, 고려되지 않는데 as는 또 로서겠죠.
자, threat로서 고려 안 되는 위험.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위험이지. 자, 인간에게 위험으로서 고려되지 않는 몇몇 안 되는 뭐 샤크 중에 하나다 이런 뜻으로 썼죠. 생긴 거 보시면 알록달록 하니까 얘를 레오파드 샤크라고 부르는 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고 씨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오파드 샤크 위 특징.